지금 오픈AC 캠퍼스 사이트 페이지를 좀 정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제 노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셸이 현재 진행 중인 강좌이고, 파란색 그리고 테두리 색깔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의미를 갖도록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추가된 내용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전까지는 이게 그러니까 각 페이지에 연결된 영상들이 완전하지 않은 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 작업의 내용이 완전한 커리큘럼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 강의를 들었을 때 강의 영상 중에서 전체 시리즈가 강의가 50개가 있었다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까지는 한 20개 정도만 링크가 돼 있었잖아요. 그게 전부 다 50개가 다 온전히 다 나타나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오픈에시 캠퍼스 여기 커리큘럼에 있는 강의들이 모두 다 완전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과목들도 많이 추가를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팀 주피트가 만든 강의들이 주축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외부에서 만든 강의들 또 좋은 강의들을 계속해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다음 달말 정도 아니면 넣었다면 내년 초면은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코스가 다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C++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것들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강의 녹화하기가 좀 시간적으로 애매하다 싶은 것들은 해외 강의들 중에서 좋은 강의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물론 공개된 강의들입니다. 공개된 강의들을 다 첨부를 해서 이 테이블 하나만으로 컴퓨터 과학 분야만큼은 일단 다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초 과학들, 물리, 화학, 생물, 수학 같은 기초 분야, 기초 과학 분야도 다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현재 이 과정들이 개수가 대략 250개 정도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김에 한 가지 또 정리 요 내용을 한번 또 추가를 하려고 해요.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좀 뭘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많아요. 대부분 다잘 모르시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뭐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정말 방대한 양의 저런 컨텐츠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상당히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학원 온라인 학원을 할것 같으면 진작에 오픈을 했을 텐데 왜 오픈을 하지 않고 있는지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문의가 좀 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이게 온라인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하니까 75억 인구가 하나의 학교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일단 목표는 굉장히 거창하죠. 세계 인구가 다 하나의 학교를 공유하도록 구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니까 제일 먼저 일단 컨텐츠가 있어야 될 거예요. 학습 컨텐츠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학습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두 번째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학사 행정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어떤 교육 정책을 이반 및 그리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시스템도 추가적으로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느 한 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 다 해당될 수 있도록 인터내셔널리제이션이 필요하겠죠. I-18N, 인터내셔널리제이션 등등이 있어서 이게 구성되어야지 글로벌 하나의 글로벌 학교 Just one global school를 구성하는 거예요. 하나의 학교를 왜 구성하느냐? 왜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학교를 구성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도 뭐 목적이 있죠. 이렇게 해서 떼돈을 벌겠다. 뭐 떼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떼돈을 벌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은 교육 사업으로 떼돈을 버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좀 많긴 합니다만은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의 학교도 물론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한국 학교도 굉장히 좋죠. 현재 한국 교육 시스템 인프라 굉장히 훌륭한데 여기다가 어떤 부족한 2%를 좀 추가를 하면 이게 글로벌 학교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글로벌 학교.
글로벌 학교라고 하는 것은 세계 인구 75명이 모두 다 하나의 학교를 공유하는 그러한 학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존의 학급 같은 예를 들어서 학급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의 학급은 뭐 기존의 대학이라고 얘기할까요? 대학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학교가 있고 연세대학에 뭐 화공과가 있고 그러면은 연세대학교 화공과에 진학한 학생들 지금 정원이 한 50명쯤 되나요? 50명이 좀안될것 같은데 50명이 서로 거부가 되는 거죠. 그죠? 요런 케이스 서로 아기자기하게 오손도손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이긴 합니다만은 요런 시스템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계 전역에서 화공 분야에 관심이 있는 화공과 화학공학이죠. 화학공학에 관심이 있는 학습자들이 국경과 어떤 인종 및 언어를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 하나의 학급 초월한 하나의 학급을 구성한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한국의 제주도에 있는 홍길동과 그리고 저기 뭐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뭐 누구랑들 그리고 저기 저 태평양 건너서 무슨 제도 섬의 어떤 누구 얘들이 모여서 하나의 학급을 구성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렇다면 지금 연세대 학원과 50명은 주로 한국인이잖아요. 대부분이 한국인이고 일부 외국인 대부분이 한국인인데 한국인 플러스 학생이죠. 학생과 그리고 한국인 교수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다국적 학생과 다국적 학생 플러스 다국적 교수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이 어떨까 하는 거예요. 뭐 기존 이런 시스템을 없애고 이 시스템을 대신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대로 이렇게 동작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서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하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일단 보편 교육 서비스를 전 세계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편 교육 서비스. 그러니까 뭐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라 누구나 기회는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기회는 공평하고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운 그러한 학습 혹은 교육 인프라를 우리가 추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전공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렇게 가능하도록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부터 대학원 그리고 모든 전공이라면 비단 컴퓨터 공학만 아니라 컴공뿐 아니라 컴공에 뭐 미용도 들어갈 수가 있고 건축도 있고 그다음에 뭐 목공도 있고 뭐 전기도 있고 등등등등 모든 종류의 어떤 컨텐츠 전공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언제부터 하고 있느냐 하니까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우리 팀 이렇게 컨텐츠를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나름대로 뚜렷한 목표와 계획 하에서 초등 4년 만 7세부터 12세 그 이전에는 만 3세부터 만 7세 그죠? 만 3살부터 공부할 내용들 이렇게 다들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학습자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슬이 스말이라 하더라도 꾀어야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구슬입니다. 이건 구슬. 컨텐츠는 그 자체로 구슬이 되고 다음에 시스템 꾀어야 보배 실이서 될거 아니에요. 구슬을 꿰는 실이 바로 하나의 학생증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이 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신분증 혹은 하나의 아이디가 필요하죠. 그리고 세계 보편, 만국 공통의 그러니까 세계 표준인 하나의 신분증 혹은 아이디가 필요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전자여권을 코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전자여권 내에 익스텐션으로서
하나의 확장 모듈로서 바로 이런 학사 행정 시스템이 탑재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전자여권은 말이 전자여권이지 사실은 하나의 어떤 표준 여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표준 여권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여권인데 이게 기존의 여권 플러스 여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여권의 어떤 질병 관리, 질병 이력이라든가 이력, 뭐 백신 뭐 이력, 백신을 처방받은 이력이라든가 혹은 뭐 그 사람의 어떤 거주지 뭐 등등등등 그리고 키, 뭐 신장, 그리고 건강 정보라든가 그리고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도 추가를 할 수가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은 정보라고 한다면 다음에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보편적인 국가 행정 서비스, 국가 행정 서비스라든가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청이나 도청 같은 경우 그죠? 뭐 시청, 도청 기능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가 있고 혹은 뭐 국세청이라든가 혹은 뭐 특허청이라든가 이런 정부들의 서비스들 또 추가하고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치안과 관련된 경찰 행정이라든가 혹은 소방이라든가 안전, 소방과 안전이죠. 안전 등등의 모듈들, 기능들을 추가를 쭉 하는 게 그게 이제 표준여권 혹은 전자여권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취지입니다. 전자여권 내에서 전차가 아니라 전자죠. 전자여권 내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교육 관련되는 인프라 그죠? 교육되는 인프라 시스템이 우리가 코딩할 학사행정 시스템이 되고 그리고 이 학사행정 시스템을 뒷받침할 컨텐츠로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오픈에시 캠퍼스라고 하는 굉장히 방대하죠. 누가 보더라도 도대체 누가 이런 방대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왜 이런 걸 하고 있는지 아마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궁금증은 해소가 됐을 겁니다. 궁금증은 해소가 됐는데 그게 이제 실현 가능한지 여부는 일단 차치하고 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세계 전체 75억 인구가 하나의 학교를 공유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컨텐츠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해외에서 만들고 공개한 컨텐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냥 마구 제공한 누구든지 와서 그냥 공부하라, 알아서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개별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적성과 능력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시스템을 우리가 좀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전자여권의 뭐라고 해야 되나? 전자여권의 교육 인프라입니다. 전자여권의 교육 인프라 익스텐션이 뭔지 아시죠? 브라우저 익스텐션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성적표 혹은 학습 이력을 모든 인구에게 제공하는 그 75억 인구죠. 75억 인구에게 제공을 하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공부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측정 가능한 성적 혹은 시험 결과 등을 위변조 불가능한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오픈에시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오픈에시 블록체인 기술. 체인 기술이죠. 그리고 누가 이 사람들이 결국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하나의 자격 인증 시스템을 우리가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국가별로 의사, 뭐 변호사, 또 뭐 있나요? 변리사도 있고, 그다음에 뭐 회계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능사도 있고, 기사도 있고 등등 국가별로 이걸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편적인 자격 시스템으로 한번 통합을 해보자는 거죠. 보편적인 자격 인증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에 바로 우리 코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코딩하고 이 코딩 결과도 계속해서 공개를 할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금융 인프라 코딩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금융 인프라 코딩이 12월 달 되면 일단락 되고 이어서 바로 이러한 코딩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5억 인구가 하나의 커뮤니티 혹은 학급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75억 인구가 하나의 커뮤니티 혹은 학급을 구성하고 공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제주도의 홍길동이 학습한 이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습한 이력과 그리고 성취한 정도를 기반으로 해서 그와 가장 비슷한 성향과 능력의 사람들로서 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팀을 구성. 이 근데 이 팀은 한국인으로 구성되는 팀이 아니라 글로벌 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중에서도 고 랭귀지를 이용한 어떤 백엔드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다. 그렇다면 홍길동과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기 프랑스에 누구, 그리고 저기 폴란드에 누구, 그리고 또 저기 어디 뭐 사우디에 누구, 이란에 누구, 이렇게 해서 글로벌 팀을 구성하게 되고, 이 글로벌 팀이 결국 하나의 학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학급이 되고, 이 하나의 학급으로서 모인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비대면이죠. 비대면 팀 학습을 진행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나아가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프로젝트를 진행. 여기에 비단 컴퓨터 분야만 이런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외에도 뭐라고 미용이라고 한다면 미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미용 학원들이 있잖아요. 머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할 것인가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글로벌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저기 어디 뭐저 영국에 누구, 옆에 독일에 누구, 그리고 일본에 누구, 중국에 누구, 그리고 한국에 누구가 온라인상으로 만나서 미용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면은 요 최신 유행에 좀 아름답게 맞도록 우리가 디자인하고 뭐 어떻게 서로의 테크닉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교육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요 서비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월 1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 1달러. 그러니까 한 달에 1달러의 비용으로 우리가 구성한 모든 콘텐츠와 그리고 우리가 구성한 모든 시스템과 그리고 심지어 인공지능 모듈도 들어가죠. 인공지능 AI 모듈이 들어가야지. AI 모듈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AI 모듈, 머신러닝 모듈은 결국 각자의 특성과 능력에 적합한 진로와 그리고 취업 등을 추천하는 거죠. 추천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까지 다 제공할 겁니다. 그러니까 75억 인구에게 요런 머신러닝에 관련된 모듈도 제공하고, 학사행정 시스템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거의 모든 분야의 지식 컨텐츠도 같이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용 요금은 월 1달러로서 요 시스템을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죠? 월 1달러 정도면은 뭐큰 부담이 없는 비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목표 하에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오픈AC 캠퍼스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고, 그럼 과연 이걸 언제 오픈할 것이냐? 언제 이걸 완성해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제 생각입니다. 제 예상이긴 한데, 늦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 시스템을 실제로 다중에게 국경을 넘어서서 다 제공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 있는 파란색 셀로 되어 있는 것은 다 한국으로 강의를 녹화를 했단 말이에요. 한국으로 강의를 녹화를 했는데, 이걸 외국에 프랑스나 독일 사람들이 이 강의를 어떻게 듣느냐라고 하는데,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BTS 방탄소년단도 한국으로 노래를 하도 미국에서 상 받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그래미상 뭐 후보로 올라갔다는 뉴스가 뜨던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으로 녹화했다 하더라도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구가 다 우리가 구성했던 요 인프라, 요 시스템을 다 공유하고 다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 늦더라도 내년 3, 4월에는 이 시스템, 컨텐츠뿐만 아니라 제반 시스템까지 다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인문학 분야도 있잖아요. 철학이나 수학, 물리, 화학 등등도 있죠. 공학, 농수산, 의학 등등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모든 컨텐츠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